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조합원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 분양 신청 안 하시고 현금 청산 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작은 부동산을 좀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분양 신청하는 게 거의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크게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건물을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분양 신청보다는 현금 청산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재개발 그 보상 증액 컨설팅을 종종 하고 있는데 다른 데랑 좀 차이점은 이제 크게 좀 그 큰 금액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맡기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전담해서 좀 올려드리면 아무래도 증액의 여지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 보상 관련된 업무는 거의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 협업 또 감정평가사라던가 뭐 세무사라던가 그리고 이제 투자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증액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의 증가를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그 법무법인 신목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는 로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보상이나 뭐 이런 것 들에도 굉장히 이제 전문성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입주권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자문을 해드린다거나 사전에 뭐 점검을 해드린다거나 그리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해드린다거나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그 다투고 있고 또 그리고 조합에서 뭐 처음에 이게 조합을 운영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이나 PM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뭐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거의 다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 변호사는 둘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래서 이런 곳 공공정비사업이라던가 뭐 투자심사위원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어서 사실 그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그 LH에서도 그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언론 보도인데요. 그 뭐 이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일단은 증액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절차로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 심판 절차는 이제 그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재결 절차죠. 그래서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복하면 행정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행정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출석해서 뭐 거기에 그 맞는 이제 서면도 제출하고 우리 의견도 이렇게 제출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이런 절차가 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재결 절차는 행정 심판 절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의견을 제출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조합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현금 청산자분들에게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 통지서 같은 것들을 계속 발송을 하죠. 근데 그 협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현금 청산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로는 협의 경의서를 받거나 협의 통지서를 받기는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합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의 뭐 의사를 통보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협의 절차 자체가 없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통보들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하면은 그 토지 보상법상의 협의 절차를 그냥 가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뭐 이런 협의 통지서를 몇 번 발송한 걸로 이제 협의 절차를 그냥 가름한 걸로 해서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그럼 바로 이제 재결 절차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협의 절차에서도 상당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 절차 전에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조합에서 조금 이제 그
크게 가지신 큰 금액의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조금 잘 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이 협의 절차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협의 통지서를 이제 받았는데 그 금액으로 이제 받고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최저 금액으로 협의금을 받으시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상금을. 그래서 다툴수록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투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계속 증액이 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로 가게 돼요.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감정평가도 새로 받을 수 있고 또 감정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서 좀 이제 토지 보상금을 좀 증액해 나가는 절차로 나아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수용 재결 결정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으로 가거나 행정 소송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복 절차예요. 그래서 이 수용 재결 같은 경우에는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로 가게 되고 행정 소송은 이제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 단계에서 각각 감정 평가를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좀 제출을 해서 이제 감정 평가 금액을 계속해서 다퉈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 증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은 뭐 이 수용 재결 이의 신청 행정 소송 이렇게 다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전략적으로 이의 신청은 그냥 그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행정 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더 유리한 경우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 대응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통상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의재결은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소송 절차로 가게 되면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게 된다. 라고 보시면 이게 전체 절차를 다 거치는데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는 게 돈도 이제 한 푼도 못 받고 내가 2주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용재결 절차만 거쳐서 수용재결 결정을 받게 되면 면은 그럼 이 재결 결정된 그 금액을 조합에서 일단 공탁을 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제 이 유보란에 이제 체크만 하시면은 이 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로 나가서 계속 다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일단 수용재결 신청하고 한 6개월 정도면은 상당한 금액을 좀 수령해서 이거를 뭐 재투자를 하신다거나 이주에 활용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협의 절차를 또 대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하기 위한 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좀 드린다거나 그리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또 적극적으로 조합에서 협의를 하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협의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서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드리는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대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그럴 텐데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용재결, 뭐 이의재결, 행정소송에서 이걸 대리해서 뭐 보상금 증액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장점은 이거죠. 그래서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스톱으로 투자, 세무, 감정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또 제공받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증액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재개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재개발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개발 이익이 배제된 금액을 현금 청산금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몇 년 전에 시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나마 시세평가인데 재개발은 또 이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 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또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제 받는 현금 청산금은 정말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증액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만족하기 쉬운 이제 금액을 좀 그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투자 컨설팅이라던가 세무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보상 업무 실적을 좀 보여드리면은 좀 제가 이제 크게 좀 다뤘던 거 몇백억 이상으로 제가 도와드렸던 것들 이제 해보면은 뭐 이제 그 구역별로 사실 조금 크게 가지신 분들 증액을 대리해서 많은 좀 성과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방에서도 굉장히 이제 토지 보상이나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광주의 뭐 구역이라던가 김포의 뭐 구역 그리고 이제 일부분들은 또 같은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맡기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모텔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모이셔서 같이 대응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상가 같은 것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라던가 뭐 병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또 건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상을 좀 대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뭐 이제 그 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서도 공장이라던가 뭐 이런 보상들도 상당히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그 저희가 어쨌든 그 대리를 해서 보상금 증액을 해드린 사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금 증액해서 재투자까지 이제 컨설팅 해드린 사례들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증액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해서도 투자 수익을 또 많이 보신 사례를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큰 금액과 좀 작은 금액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 재개발 구역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협의 보상금 한 70억 정도 제시를 했는데 증액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보통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나 뭐 주택의 증액이 얼마나 될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두 배 정도, 두 배도 넘게 지금 증액이 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제가 해보면은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 10건 중에 두세 건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사례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증액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이고 또 이게 증액이 또 잘 되다 보니까 재투자 컨설팅도 저희한테 맡기셔서 이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매각까지 하는 이제 PM 업무들을 해서 이제 300억 정도 수익을 좀 내는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70억에서 345억 원까지 이제 증액을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서울에 있는 한 재개발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5억 정도 협의 보상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증액이 한 1.5배 정도 그래서 2억 5천이 증액이 돼서 7억 5천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증액 을 하고 세금과 그리고 재투자 컨설팅까지 받으셔서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을 좀 절세를 하시고 재개발 주택과 뭐 재건축 상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셨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세요. 아직 이제 수익화하시진 않았는데 현재 시세로 보면은 한 13억 원대 정도 이제 되는 걸로 보여서 이제 5억에서 한 두 배도 넘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 뭐 세 배 가까이 증액을 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토지 보상 증액뿐만 아니라 절세 라던가 뭐 투자라던가 이런 컨설팅을 좀 종합적으로 제공을 받으시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